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숲속에그 업데이트가 돼서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도롱뇽입니다. 도롱뇽. 초희귀 펫인 요 도롱뇽인데요. 이 도롱뇽 4마리를 모두 어른으로 키웠어요. 쭈꾸미 도롱뇽인데 엄청 귀엽습니다. 그러면 이 도롱뇽을 바로 네온으로 만들고 네온 도롱뇽을 한번 오늘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롱뇽 네온 만들러 갑니다. 자, 도롱뇽. 아,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진동이 너무 심해. 자, 어쨌든 왔습니다. 자, 네온 만들러 왔고요. 첫째 들어가 주시고요. 둘째도 넣어주고요. 셋째도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넷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네온 도롱뇽 등장! 뿅! 자, 도롱뇽입니다. 네온 도롱뇽. 오,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자, 여기 배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등에 있는 요 무늬, 요 무늬가 지금 핑크빛으로 빛나고 있네요. 그러면 도롱뇽의 트링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기 동작? 얘가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앉으려나? 얘 이미 앉아있는데 거의. 허리 살짝 구부렸습니다. 네, 허리 살짝, 여기 살짝 구부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자, 앉아 있고요. 자, 조이풀 동작입니다. 오, 굉장히 빠르게 웨이브를 타네요. 이야, 오, 자, 조이풀 동작이고요. 점프 동작. 아, 되게 이 마치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서 달궈져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펄짝펄짝 뛰는 것 같은데. 자, 드디어 트릭 1번 동작이에요. 자, 앞으로 동글동글 말아서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얘는 전체적으로 동작이 되게 촐싹맞네요. 네, 굉장히 촐싹맞은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엔 트릭 2번이에요. 어? 하하하, 이거 귀엽다. 굴렁쇠처럼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어요. 자, 떼굴떼굴떼굴떼굴. 자, 떼굴떼굴떼굴떼굴. 야, 우리 도롱뇽 몸매는 S라인은 아니지만 구르는 건 S라인이네. 네, 멋진 S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도롱뇽의 트릭 모션 2번입니다. 자, 네온 도롱뇽 오늘이 업데이트 되고 한 하루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만들었으면은 이게 오늘 낮에 거래했으면 좀 좋은 거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약간 좀 지나가지고 글쎄요. 일단 서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버 들어가서 한번 거래해 볼게요. 자, 갑니다. 빵빠라빵빵. 자, 서버 들어갔고요. 그럼 들어가서 한번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도롱뇽이 크기가 좀 작아서 이게 잘 안, 존재감은 살짝 약한데 일단 한번 기다려볼게요. 바로 거래 들어왔다. 우리나라 유저일 것 같아요. 꽃사슴이 들어왔고요. 꽃사슴 들어왔고 골드온 들어왔고요. 이거는 뭐 둘 다 일단은 많이 부족한 거래일 것 같고요. 이 꽃사슴이 여러분 어제 출시됐을 때만 해도 2셋으로 거래가 됐었거든요. 2셋? 지금은 1셋으로 내려왔더라고요. 1셋. 진짜 신규 펫은 가치가 금방금방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거절할게요. 네, 일단 이거 거절하고. 자, 거래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자, 두 번째 거래고요. 자, 네온 아울로트를 올렸어요. 네온 아울로트를 전설 패시죠. 전설 패시고 하지만 일단 오늘 기준에서는 네, 많이 손거래일 것 같고요. 나중 되면 뭐 이 정도면은 좋은 거래겠죠. 나중 되면, 그쵸? 네, 일단 거절하겠습니다. 도치한테 일단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치가 있는데, 자, 타는 도치예요. 타는 도치. 제 생각에는 도치까지는 오늘 일단 거래될 것 같거든요. 도치까지는. 일단 우리 친구는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거절. 네, 거절했습니다. 도치도 쉽지 않은가. 황소개구리인데, 황소개구리 네온이 황소개구리 네온 빛깔이 좀 별론데? 황소개구리는 네온 빛깔이 너무 안 튄다. 좀 더 밝은 색으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얘 피부도 지금 황소개구리 피부도 지금 어두운 피부라서 요 네온이 좀 더 밝게 빛났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네요. 황소개구리. 그렇다고 황소개구리 삐지지 말고 이뻐 이뻐. 아주 이뻐. 아주 이뻐 너. 자, 네온 핑냥이 한번 보내볼까? 자, 네온 핑냥입니다. 네온 핑냥이는 바로 거절. 네, 네온 핑냥이 바로 거절했고요. 보자, 아무래도 서버를 한번 옮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버 나가보고. 또 거래 들어왔고요. 자, 알버트 약간 닉네임이 익숙한 친구인데 왠지 우리나라 유저일 것 같아요. 네온 황지가 들어왔고 어우, 메가뚱냥이 두 마리. 야, 요거는 좀 괜찮은 거래일 것 같다. 알버트님은 거기다 퓨리의 도도새까지 올려주고 일단 알버트님은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요건 좋은 거래 같네요. 일단 저도 한번 수락 눌러보고. 자, 요거는 좋은 거래 같고. 거절하네.
하봄님, 하봄님 우리나라 유저일 것 같고요. 자, 아콘 들어왔습니다. 하봄님. 자, 하봄님은 수락도 눌러줬고, 잠깐만 저도 한번 수락 눌러보고요. 이거는 네 괜찮은 거래죠. 아콘이면은 좋은 거래죠. 좋은 거래. 뭐 괜찮은 거래가 아니고 좋은 거래고, 하봄님은 우리나라 유저일 것 같아요. 제가 하봄님한테 지금 우리나라 유저인지 물어봤는데, 아 우리나라 유저구나. 네 우리나라 유저입니다. 우리나라 유저고 네 팬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일단은 제가 일단 거절하고 나올게요. 네 이거는 팬심에서 하는 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좀 거절하고 나오고요. 지금 제가 입양 디코에다가 네온 도롱령 거래한다고 올렸고요. 지금 DM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 유저들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양파님은 LPG에 무능매 추가해서 거래하자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날타 거북이의 추가. 네 이것도 많이 아쉽고요. 타는 파강 아니면 날타 아콘?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커요? 파강 아니면 날타 아콘은 이거 너무 갭이 크잖아 차이가. 이거는 뭐지? 어쨌든 날타 아콘이면 뭐 굉장히 좋은 거래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저인데 거북이가 들어왔습니다. 거북이 뭐 지금은 손해 같지만 이거 나중 되면은 거북이랑만 거래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래죠. 자 지금 외국인 친구한테는 일단 상강까지 들어왔거든요. 상강? 일단 외국인 친구한테, 우리나라 유저 말고요, 외국인 유저한테 들어온 거래 중에서는 일단 요 상강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빵빠라빵 빵빵. 제가 지금 부섭에 들어왔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빵구들한테 링크를 드릴게요. 자 12345님 귀여운 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롱뇽 한 마리 또 들어왔고요.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거 시간 지나면 요거 굉장히 좋은 거래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거절할게요 우리 친구. 자 미안합니다. 자 PHS님 거래 받아볼게요. 이번에 상강 들어왔습니다. 상강이 들어왔고요. 디코에서도 상강까지 거래가 들어왔었거든요. 상강에 파강을 추가했습니다. 상강에 파강인데 이거는 뭐 엄청 좋은 거래죠. 좋은 거래고 일단 킵할게요. 네 킵하고 다른 친구들 좀 거래를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신진파님 거래 받아볼게요. 아까 전에 파강 아니면 아콘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콘 올리면 내가 바로 거래해줄게요. 빨리 아콘 올리세요. 자 아콘 올렸는데 진짜 이거 아콘 거래할까요? 요거 제 생각에 아콘이 네 굉장히 손거래예요. 자 보겠습니다. 신진파님 고민 잘하세요. 고민 잘하세요. 나 이거 안 물릴 거예요. 안 물려줘요. 자 고민 잘하세요. 안 돌려줄 거예요. 안 돌려줄 거예요. 일단 저는 수락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수락 눌렀다. 자 수락 눌렀고요. 이거는 이렇게 거래하면 굉장히 좋은 거래지. 네 굉장히 좋은 거래고 예쁘니까 거래한다고. 네, 제가 그러면 네, 상강 한 마리 더 줄게요 신진팜님한테. 자 제가 상강 한 마리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해도 네, 좋은 거래죠. 신진팜님과 이렇게 해서 거래할게요. 자 오늘은 도롱뇽, 네온 도롱뇽을 거래를 해봤습니다. 거의 뭐 팬심으로 거래를 해준 것 같은데 아콘이랑 거래했습니다. 물론 제가 상강을 추가를 했고요. 굉장히 좋은 거래를 했고 하지만 요거 아마 가치는 많이 많이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